그런 이유도 있었고, 또 이제 기자분들한테 반감이 탁 생겼던 이유는 이제 처음에 인터뷰하고 돌아다니고 할 때, 좀, 안 좋은 인상? 이런 게좀 있었던. 권위의식 같은 거. 네, 저 열심히 이제 하러 딱 왔는데, 그냥, 막 조금 막 대한다 싶은 느낌. 내가 이 사람하고 왜 얘기를 해야 돼? 그리고 약간 뭐 공격적이고, 그런 약간 느낌을 반말 비슷하게. 예, 확 받아가지고, 거부했구나. 거부감이 생긴 거죠.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, 굉장히 이제 벽을 치게 되죠. 이제 만나면 즐겁게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럼 좋은데, 일단, 저 사람이 나한테 또뭘 던질까? 나한테 또막 하는 게 아닐까? 상처를 예, 이런 게 생기니까, 네, 아니요. 거의 말을 안 하고 그랬었죠. 그다음에 아역 출신들이 되게 살가워요. 그렇지 않아요? 왜냐면 내가 뭐 아역인데? 네, 아역 분들이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한테 사랑받고 이렇게 좀 어른들 사이에서도 좀 눈치도 봐가면서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조금 더 빨라요. 원래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 낯가리는데 네. 좀 낯가리지 않고 예, 먼저 이렇게 다 하고 어른들의 세계를 좀 미리 아니까. 그렇죠. 미리 근데 저는 아니까. 반대였어요. 그러니까. 예, 오히려 더 어른들하고만 있으니까 혼자 놀게 되고 네. 이쁨을 받는다기보다 그러니까 저는 스태프분들하고 이제 지방 촬영 가면 같이 지내는데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이제 뭐 담배 피고 화투 치고 이렇게 노시니까 저는 방에서 그냥 저쪽에 이러고 있고 거의 그런 기억이어서 그게 아니라 저기 양동호 씨가 나 지금 기억나는데 그 옛날에 뚝배기에서 그저 주연 씨하고 주로 이렇게 하고 형이라는 드라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주연 씨나 김영 뭐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워낙 이제 대선배님들하고 아 근데 그러니까 연기자 선배님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기회는 별로 없고요. 그냥 연기할 때만 잠깐씩 뵙는 건데 이제 지방 촬영으로 갈 때는 저를 이렇게 케어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떤 스태프분들 어디에 이렇게 뭉탱구리 돼갖고 화장실 있으니까 다니다가 보니까 약간 좀 그분들도 바쁘고 힘드니까 아못 그럼요 챙겨주더라고요. 근데 아무래도 힙합을 하면서 좀더 이렇게 되지 않아요? 이게 뭐예요? 뭐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효자가 되지 않냐고 더 이렇게 된다 좋은 지적이에요 아니 정국 씨 그거를 눈치챘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도? 아, 혼자가 되는 건가? 빨라요. 이런 게 빨라요. 하나의 말은 아니 통역해줘야 돼. 이렇게 좀 혼자가 되는. 아, 나 기자들 심정 이제 알았어. 그치? 아니, 근데 이거를 2년. 근데 김선 씨 진짜 좋아진 게 원래는 저렇게 말도 안 하셨어요. 양동훈 씨가. 저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였냐면 김창렬 씨 결혼하셨을 때 피로연을 갔었어요. 근데 그때 네. 양동훈 씨가 왔었는데 호기심이 많았었어요. 주위 배우분들이나 사람들 양동근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 뭔가 궁금하고.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배우로서 호기심이 많아서 제가 말을 걸었죠. 동근이 형한테 궁금하니까 선배기도 하고 했는데 뭐라 그러는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야 대우.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이야.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막 노래 보고 진짜 그랬다니까. 사실 뭘라고 물어봤는데. 재밌어요. 아, 형. 아니, 근데 선배님 막, 우셨어요? 하면. 형, 내 멋대로 해라. 그때 그게 한창 인기 많을 때니까. 그거 너무 잘 봤고, 형. 연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. 야, 넌 사람을 아니 앞에 불러놓고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만드냐? 아니 근데 내가 아니 말이 없는 거 얘기 아니 왜? 내가 그러고 와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러고 내가 빠졌어요. 내가 빠졌어. 근데 전진 씨가 이제는 딱 했는데 종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. 근데 전진 씨도 이렇게 내가 봤어요. 무슨 얘기라? 근데 전진 씨도 똑같대. 시작 그랬다니까. 원래 말 좀 그렇게 하셨잖아요, 약간. 그 정도로 말이 없거나 느리거나 했을 거예요. 느리거나. 그러다가 포인트만 얘가, 이렇게 주고. 얘가 이렇게 또 따로 혼자가 됐던 이유가 있어요, 옆에서 봤을 때. 뭐냐면, 얘가 힙합을 할 때, 연기했던 사람이 음반을 내거나 가수를 하려고 그러면 손가락질 했어요. 그때는 좀 그 심했었어. 데뷔 심했잖아요. 제가 노래를 하는데 음반 안 낸 거예요. 아. 맞아, 맞아요? 노래 안 맞아, 누나도 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? 저 들었어요. 노래 잘 못해요. 제가 춤하고 노래가 돼요. 근데 맨정신은 못하잖아요. 꼬집지 마. 저 이거 꼬집어가지고 저 집에 가면은 이거 뭐야 왜 그래? 막 오해를 받아요. 제가 한 거 아닌데. 아니 근데 주변에 얼마든지 친해지려면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활동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
제 성격 자체가 뭐 사람들하고 촬영장 가서 뭐 시간 나올 때 야 뭐 이랬지? 뭐 사는 얘기 한다거나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